가장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선호하는 음식. 그게 뭔데요? 뭐예요? 바로 양입니다. 양. 양? 양. 생두명세요. 아, 이 시간이 맞네요. 소는 돼새김질을 한다고 해서 위가 네 부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위가 바로 오늘의 재료인 양, 그리고 두 번째가 벌집양, 세 번째 위가 천엽, 네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막창. 막창. 중에서 소의 막창 첫 번째 위 부분인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죠? 이거 뭐야? 아, 나 정말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아, 이게 이렇게, 아! 저희 전체가 다 그 위에요. 엄청 크죠? 여기 양의 완전체를 여기서 보게 될지 몰랐네요. 다른 부위와 다르게 이 첫 번째 부위인 양은 원기회복. 저같이 골다공증이 많은 사람한테도 아주 좋은 식재료인데. 양념물은 또 고목은 맛있잖아. 그리고 소 위 저거 비싸잖아요. 비싸요. 네. 양은 놀라운 게 숙취해소에 좋아요, 숙취해소에. 약주를 많이 드시는 이경규 선배님께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 요리는 양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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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쫄깃쫄깃. 양밥. 어, 양밥 저기 곱창집 가면 비벼지는 그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죠. 어, 양볶음밥 너무 맛있겠다. 자, 우선 찬물로 이렇게 한번 섞어주고. 자, 양손질을 한번 해볼까요? 진짜 전문가시다. 완전체를 사서 지금 분해하신 거죠? 뭐예요? 막을 벗겨야 돼요? 아, 네, 저기 껍데기를 아. 벗겨서 네, 저 잘 씻어야 돼. 세척을 해줘야 돼. 아, 근데 저 이걸 집에서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력을 위해서라면. 정력을 너무 소비하잖아요. 아, 이거 하다가 간도 되겠어요. 정력을, 정력을 아껴요. 되겠네. 정력을 걱정하지 마시고.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금으로 빨래하듯이 빡빡빡빡빡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 마지막 잡내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밀가루. 거뭇거뭇한 부위가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를 깨끗하게. 내장 종류는 거의 다 그 소금하고 밀가루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주는 게 좋아요. 손질 완성. 이제 저 위를 지워둘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사과 한 개를 넣고 파인애플 반 개. 아, 파인애플이에요? 물은 한 150ml 갈아줬어요. 파인애플하고 사과는 오, 냄새도 제거하지만 연유작용이. 아, 맞아요. 부드럽게. 맞아요. 간장 200g. 다섯 스푼 하나. 아, 맛있겠다. 되게 연해지겠다. 와. 자, 위에 양을 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냉장고에 20분 정도 숙성을. 숙성까지. 다이나마이트가 들리네요. 저 와중에 또 준이는. 준이 왜 이 방송 진짜 무시할 짓고 있어. 개인 방송 시작했죠. 와우. 바로 멤버로 들어가도 그냥 손색이 없겠는데? 준이 너무 귀여워. 준이 아이돌 해야겠어요. 엑소의 디오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미남이에요, 미남. 또 뭐 꺼낸다. 어? 뭐지, 뭐지? 상친 강아지 만에 알아요? 상친 강아지 만에 알아요? 아, 맞아요. 저번에도 질문했잖아요. 많이 모르는데? 걘 어려운 거는 낼게. 걘 어려운 거는 낼게. 준이 찍는 카메라 감독님 학벌 본다더라고요. 막 질문 많이 해가지고. 쉬운 걸로 해줘. 쉬운 걸로, 쉬운 걸로 해줘. 아니요. 오늘도 질문을 합니다. 퀴즈를 해요. 추아와는 어디에서 왔어요? 치와와? 어. 치와와. 와, 치와 어디서 왔네?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강아지. 치와와. 멕시코. 멕시코. 알았어. 와. 어, 그걸 또 맞췄어. 감독님. 더
도블메뉴는 어디에 왔어요? 이거요. 도베리 맞나? 독일. 어? 독일. 어? 어? 독일. 맞아요? 봤지. 또 봤지. 아니, 봤지네. 맞으니까 봤지. 감독님이 엘리트시네. 쉽네. 쉽네. 어려운 거 막 찾는다. 힘든 거, 힘든 거 찾는 게 힘든 거. 니트는 어디에서 왔어요? 니트는 어디에서 왔어요? 스웨덴. 아니야. 덴마크. 아니야. 이탈리아. 아니야. 피피 넓이. 야, 이런 건데 아니야. 피피라는 강아지도 개를 처음 봐요. 처음 봤는데. 뭐냐면 영국. 영국. 어디에서 왔어요? 독일? 땡! 캐리 블루 테리어는 어디에서 왔어요? 독일? 아니야. 스웨덴? 아니야. 이건 어쨌든 또 처음 보는 거지. 모르겠는데. 땡땡땡땡땡. 신났어. 땡!